그 대학교 시절을 넘어가 보면 그냥 깜짝 놀란 말을 사실 저는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시절에 진짜입니까? 반무대 가수 했다고 하는 게 사실 거예요? 그렇죠. 아르바이트로? 아니, 근데 반무대에서 그룹 사운드를 하고 막 왁을 한 것이 아니고요. 트로트 메들리가 아주 있었어요. 전동섭 박달재를 이러면서 정춘은 봄이 봄은 꿈나라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이러면서 했던 게 맞다. 우연한 기회에 그때는 스탠드바가 유행했었거든요. 극장식. 극장식 스탠드바. 예. 거기 와서 지인들하고 하다가 노래 한번 부르고 이러는데 그 당시 스탠드바 업주분들이 아주머니가 많았는데 이렇게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어요. 노래 잘한다고, 저 청년. 예, 예.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오더니 너 별일 없으면 노래를 한번 앞으로 해라. 예. 의사가 있느냐? 있다. 그러니까 얼마 주시겠느냐 했더니 30만 원을 줍니다. 우와.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만 원 할 때. 우와. 작은 돈 아니네요. 그렇죠. 작은, 굉장히 큰 돈이에요. 아르바이트 지금은 굉장히 큰 일이네요. 두 군데에서 했었어요. 이 두 업소 사장님이 같은 분이에요. 한 업소당 15만 원씩 아니에요. 두 업소니까. 하나는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는 지금 없어졌지만 세종 스탠드바라고. 거기서 돌아가신 코미디언 이기동 선생님. 딱딱이 기동 선생님. 네, 다음 스테이지 제가 했고. 그 다음에 영동호텔 맞은편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뉴멕시코 스탠드바. 고 진짜? 진짜. 그 지하에서 당신의 마음을 부른 강주연 씨 전 스테이지였어요. 아니, 왜냐면 그 얼마 전에 인수를 제가 넣으셔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밤무대야말로 가장 상업적인 곳이거든요. 업체 네.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에 흥행성이 없는 가수를 쓸 리가 없는 거거든요. 그것도 돈을 주고 하면서까지. 노래 소질을 좀 타고나셨나 봐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랄까, 이 땜빵이죠, 땜빵. 뭐 이 메인... 메인 스타가... 알겠습니다. 중심 스타가 나오는 사이사이에 제가 스테이지를 뛰는 거니까 괜찮았죠. 근데 그때 친구들이 다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. 재수하고 대학교 1학년 되니까. 예. 저 이 시간 맞춰서 와요. 그래서 제 앞으로 뭐 기본 먹으면 뭐 7,500원 이랬거든요. 월급 받으면 뭐 한 4, 5만 원 가져갔어요. 다 사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. 파란만장했습니다. 20대 때부터 이제 20대로 그냥 접어들자마자 그냥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시작되네요. 팔자가 그냥 보여지는 그렇죠. 몸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희망과 또 행복을 이렇게 주는 제법으로 타고나